한국 핵발전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전 묵시록 2014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뉴스타파는 한국 수력원자력에 납품하고 있는 4,300여 개 기업들의 납품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수원 등 원전 공기업과 정부 고위직 출신이 재취업한 기업들이 전체 납품 계약 액수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09년에는 단 한 건도 계약하지 못했던 한 기업은 한수원 출신을 연이어 3명이나 고용하면서 5년 만인 올해는 181억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끼리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며 전기료를 갈라먹고 있는 핵마피아들의 실상을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문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영입한 경우는 저희가 기술 자문 역할로 오신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입을 하시는 거죠. 로비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200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수원과 한전, 한전기술 등 원전 관련 3개 공기업과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 퇴직자를 영입한 원전 관련 기업은 모두 46곳입니다. 인원은 72명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이 46개 업체가 한수원에 납품 계약한 금액은 11조 2,600억 원에 이릅니다. 전체 납품 계약 금액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한수원 출신 등을 영입한 것과 납품 계약 사이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영업이나 로비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당연히 지금 현재 그 원전 입찰도 모든 사항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지금 이 시기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과연 그럴까? 뉴스타파는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지난 7년 동안 한 건이라도 한수원과 납품 계약 실적이 있는 4,394개 원전 기업의 납품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직원 등을 영입한 시기와 납품 계약 추이를 비교해 그 연관성을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 원전 기업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 도출됐습니다. 핵발전소 건설 설비를 납품하는 한 원전 기업입니다. 2009년부터 3년 연속 한수원 퇴직자 3명을 영입한 이후 회사 사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2008년 7,200만 원, 2009년 단 한 건도 없던 한수원 납품 계약 실적은 2010년 39억 원, 올해는 181억 원으로 수직 상승한 겁니다. 그래도 많은 젊은 월급하는 가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얘기하는 거 먹은 중에 또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러죠. 또 다른 업체, 역시 한수원 1급 출신이 재취업한 곳입니다. 자신은 술도 로비도 못하지만 오직 기술 자문 역할로 영입됐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로비 못해. 술도 못해. 저 솔직히 저는 뭐 교회 장로고 좀 술 한 번도 안 먹는다. 그런 거 안 하고요. 요즘 그것도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가 이 회사에 입사한 2012년 한수원 납품 계약 금액은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처장님의 좀 능력을 좀 발휘하신 건가요? 아니 뭐 그거는 다르죠. 왜냐하면 요즘은 뭐 모든 그 계약하는 게 투명하기 때문에 뭐 누가 뭐 아는 사람이 있다, 한수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무슨 뭐 수주가 잘 된다 그런 그 시절이 다 지났잖아요. 재취업이 이루어진 다른 원전 기업들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업체에서도 우리 고문 한수원 직원을 이렇게 영입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또 그런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2008년 이후 한수원 퇴직자를 영입한 기업 46곳 가운데
36곳이 영입 첫 해와 그 다음에 한수원 납품 계약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납품 계약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한수원 퇴직자 영입 이후 계약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납품 계약 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업체는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6개 기업은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혜를 받기 위해서 또 기업들은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게 결국은 한수원이나 정부 기관에 있는 인맥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따라서 그 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사기업에 재취업을 함으로써 인맥이 형성이 되고 담합고리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분석 결과는 한수원과 납품 기업 사이에 퇴직자 영입을 통한 유착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